김정은의 보이스 메일. 꼭 정해져 있는 법칙은 아니지만 서로 은밀히 지켜주는 매너 같은 게 있죠. 시험 망친 친구 앞에서 내 성적 자랑하지 않기, 결혼식장 갈 때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기, 친구 애인 앞에서 더 튀어서 주목받지 않기, 이런 소소한 매너들을 지켜야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되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띈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요, 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줘야 하는 매너와 법칙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토요일인데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작은 매너로 센스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 5일 토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러버보이의 Walking for the Weekend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아,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는 날인데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서로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나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를 당황하게 하고 눈살 찌푸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매너 챙기시면서 센스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랄게요. 자, 매주 토요일은 한일통역사 김주영 씨와 함께하는 주민재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죠. 오늘도 많은 사연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2부에서는 다이나믹 듀오분들과 함께합니다.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최자씨, 개코씨가 각각 좋은 노래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소개해주실지 잠시 후에 만나뵙고요. 자, 주파수 소개 드리시고요. 리한나의 Don't Stop the Music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탁 트인 바다를 보고 나면 그처럼 내 마음도 속 시원하고 편안해질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지쳐서 바다로 향하기는 하지만 돌아가면 또 그런 일상의 반복이라고요. 그러니 바다를 보러 갈 때는 그저 편하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이 편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요. 특별한 해답을 얻으려 한다면 어딘가 허전하고 부족해서 실망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죠. 그저 잠시 쉬고 잠시 뒤돌아볼 수 있는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긴 뭐 그 방법이라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일에는 늘 서투르니까 말이죠. 자,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듣고 다시 올게요.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 said to you. Stand up little girl, broken heart can't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fate will twist the both of you.